네, 이제 대퇴신경 정상 변이 주행 및 신경차단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정상 변이라고도 할수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그냥 일반적인 정상, 보편적인 정상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네. 이것도 이걸 보면 이제 페모랄 아테리가 있고요. 이렇게 컴마 쉐입으로 이렇게 리버스 컴마 쉐입이네요. 컴마 쉐입으로 있는 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근데 이걸 왜 정상 변이라고 했나? 아,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신경 차단을 하면 이렇게 페모랄 러브 이너베이션 부위 파란색 있는 거에 신경이 차단된다는 거고요. 이건 그로스포터입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 게 프로브 위치입니다. 초음파 프로브 위치. 지금도 이 초음파도 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일단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바늘이죠. 초음파를 왔다 갔다 스캔을 하면서, 바늘 팁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플로이드를, 마취제를, 쏘면서, 인젝션을 하면서, 니들을 서서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어드밴스를 하는 거예요, 전진을. 서서히. 물론 이제 가끔가다 이제 리거지테이션해서 내가 이거를 혈관에다 넣는 건 아닌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이걸 왜 노멀베리션이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아테리거든요. 이게 아테리인데 너브하고 아테리가 아예 그냥 벽 하나 아테리 동맥 벽 하나 딱 사이에 두고서 너무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보실게요. 이런 경우에는 너브블락을 할때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너브거든요. 이렇게 너브인데 서서 이제 너브와 신경과 동맥 사이를 제가 이제 다이섹션을 합니다. 니들 바늘로 다이섹션을 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주위에도만 부러져도 되는데 마취라는 것은 수술 목적으로 하면 마취라는 것은 퍼펙트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보면 예. 자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예, 아테리와 너브가 딱 붙어 있던 걸 이제 니들로 서서 어드밴션하면서 다이섹션을 해서 너브를 이렇게 디태치 시켰습니다. 너브 주위에 신경 주위에 이렇게 막 검정색이 플루이드 마취제 플루이드가 고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페모랄 러브블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두 번째 그리고 니들 방향 바꿔서 다시 한번 인피리어 쪽에 딥 포션에 플루이드를 어드밴스를 니들을 어드밴스 하면서 플루이드를 서서히 주입을 합니다. 이 정도 하려면 플루이드가 10에서 15cc 적게는 10cc 많게는 15에서 20cc까지도 플루이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페모랄 러브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숙연인데요. 보시면, 예. 좀 페모랄 아테리에 여기도 페모랄 러브가 조금 붙어 있긴 합니다. 이렇게. 보통 한이 정도쯤에 있는데, 여기 밑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길게 퍼져 있죠. 눌려가지고. 그걸 보겠습니다. 정상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가 러브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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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제가 이제 러브를 마킹을 하는데 페모랄 아테리하고 베인하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는데도 러브는 쫙 퍼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계속 스캔해서 보여드리는 게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러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니들을 삽입을 해서 페모랄 러브 블록을 하면 어드밴스를 하면서 플루이드를 계속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섹션을 하는 거죠. 너브와 너브 주위의 신경을, 아니, 너브와 너브 주위의 티슈를 이렇게 다이섹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신경과 아테리, 동맥 사이에 아주 얇은 막으로만 있고, 이제, 너무 붙어 있죠. 그리고 요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신경이.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자. 니들로
딥 포션, 이 페모랄 러브의 딥 포션까지 쭉 어드밴스를 해서 블록을 해서 마취제가 이 페모랄 러브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게, 단면적 전체를 둘러싸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페모랄 러브가 이렇게 원래 여기도 이렇게도 페모랄 러브입니다. 이렇게 요 아래까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모랄 러브가 갈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